태풍은 지나갔는데 너구리가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는 그대로입니다. 폭염특보가 중부와 남부 내륙까지 확대된 가운데 대구 기온이 36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손으로, 종이 가방으로, 양산으로 햇살을 가려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늘에 앉아 있어도 푹푹 찌는 열기가 밀려듭니다. 햇빛은 내가 아마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땀은 닦아가면서 부채질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서울의 기온이 33.6도, 대구는 35.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33도를 웃돌았고 불쾌지수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가 서울 경기와 강원을 비롯해 충청과 영남 일부까지 확대됐습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도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고, 당분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중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폭염은 일요일쯤 장맛비가 내리고 나면 한풀 꺾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와 음식물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